분갈이 한 방법은 6치 포트에 바닥에다가 3분의 1 정도 용토를 채우고 묘목을 4치 포트에서 꺼내 가지고 바닥에 있는 잡초를 제거한 다음에 옮겨 심으면 됩니다. 그리고 외곽을 살살 눌러서 뿌리와 용토가 활착이 잘 되게 해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갈이가 하나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분갈이가 하나 끝난 겁니다. 뿌리가 이렇게 잘 나왔어요. 뿌리가 이렇게 잘 나와가지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나무에 뭐 수세도 괜찮고 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양강 블루베리 농부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 말 4월 초에 삽목한 어린 묘목을 분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겨울에 가지치기 하면서 삽수를 채취하여 땅속에 묻었다가 3월 말 4월 초에 꺼내서 숙지 삽목을 하였습니다. 제가 숙지 삽목에 관련된 사항은 요 위에다가 링크를 걸어서 연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숙지 삽목 100% 성공하기입니다. 이 상태를 보면 뿌리가 아주 잘 나왔고 나무의 자람새도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3분의 1을 채우고 이어서 마찬가지 피트모스와 펄라이트를 7:3으로 혼합한 용토를 채워주면 분갈이는 끝납니다. 그리고 뿌리가 잘 활착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용토를 외부로 살살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용토를 채우고 묘목을 갖다가 화분에서 빼면 이렇게 뿌리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게 뿌리가 잘 발달되는 것을 그냥 뭐 너무 어리니까 뿌리를 털거나 할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놓고 용토를 채워주면은 분갈이가 끝난 겁니다. 이 어린 묘목을 분갈이 하다 보면 이렇게 새순에 잎에 이게 검은 반점이 생긴 것이 있는데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런 반점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이 어린 묘목이라면 물 관리를 잘못해서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과습에 의해서 이런 반점이 생길 수 있고 또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바이러스라기보다는 과습에 의해서 반점이 생겼던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삽목에서 지금까지 자란 경과를 쭉 되짚어 보면은 저는 3월 말 4월 초에 이제 삽목을 했는데 이 삽목에 필요한 삽수는 12월부터 3월 달까지 가지치기 하면서 그때그때 삽수를 채취해서 땅에 묻어서 보관합니다. 삽수를 보관하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삽수를 땅에 묻어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삽수를 끊어가지고 젖은 신문지로 싼 다음에 비닐로 완전히 밀봉을 해서 좋은 저장고에 저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저는 땅에 묻어서 이것을 다시 꺼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삽목에서 지금까지 키운 경과를 되짚어 보면은 땅 속에 묻었던 삽수를 꺼내 가지고 3월 말 4월 초에 이제 삽목을 하는데 삽목할 때도 마찬가지 용토는 피트모스와 펄라이트를 7:3으로 혼합한 용토를 사용하였고
삽수를 뻗는 용기는 기존에는 59 트레이를 사용하였는데, 예, 올해는 리치포트에다가 삽목을 했습니다. 59 트레이하고 리치포트를 비교해보면 59 트레이보다 리치포트가 삽목의 예우는 월등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삽목을 한 다음에 물 관리는 이틀에 한 번 정도, 이틀에 한 번 정도 물을 준 것 같습니다. 뭐 이틀에 한 번이라니까 좀 막연하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봄에 일주일에 한 번씩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 어떠한 해보다도 물 관리하는데 쉬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분갈이가 완료된 모습입니다. 자, 이거는 분갈이하기 전이고, 이건 분갈이한 후, 두 개의 차이가, 화분의 차이가 이 정도 납니다. 삽목을 한 다음에 이제 시비는 블랙티프가 끝날 때까지 일체 시비를 하지 않았고, 블랙티프가 끝난 다음에는 유박을 이용해서 시비 활동을 하였습니다. 삽목을 한 다음에 시비는 블랙티프가 끝날 때까지는 일체 시비를 하지 않다가 블랙티프가 끝난 다음에 유기질 비료, 즉 유박을 시비하였습니다. 이제 뿌리 발달 상태를 보면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삽목할 때 밝은재라든가 이런 것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삽목에서 밝은재는 효과가 없다라고 박사님들이 쓴 논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밝은재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펄라이트가 하는 일은 피트모스의 통기성을 좋게 해주고 물 빠짐을 좋게 해줘서 나무들이 잘 자라게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걸 보면은 블루베리가 이 묘목을 보면 이 블루베리가 관목이라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는 게 이곳은 이게 이곳이 삽목한 것이고 바닥에서 신초가 올라와서 이만큼 자랐습니다. 자, 블루베리는 매년 바닥에서 신초를 올리는 관목의 형태로 자라는 나무입니다. 관목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됐죠? 여기에 제가 삽목한 원대고 밑에 바닥에서 올라온 신초가 이 정도 자랐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처음에 블루베리를 심을 때 선택했던 묘목이 듀크인데 그 당시 제가 이 듀크를 선정한 것은 블루베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많은 농장을 돌아다니면서 기존에 있던 선배 농부님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품종이 듀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듀크를 심었는데 역시 듀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블루베리 중에서 아마 가장 먼저 생산하는 극조생에 가까운 품종이라 생각하고 열매도 크고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삽목하면서 59 트레이를 썼는데 올해는 리치포트를 써서 삽목을 했습니다. 59 트레이와 리치포트를 비교해서 보면 비교가 안 될 만큼 이 리치포트가 삽목묘의 예우에 월등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삽목을 한다면 이와 같은 리치포트에만 삽목을 할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펄라이트, 하얀 것이 펄라이트인데 펄라이트는 입자가 굵은 것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주문해서 굵은 것이 없어서 입자가 작은 것을 주문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입자가 굵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펄라이트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주석이라는 돌을 뻥튀기 하듯이 고온 고압으로 튀겨서 이 돌 사이에 공극이 많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돌 사이에 공극이 많음으로써 결국은 물 빠짐이 좋게 되고 또한 통기성이 좋게 돼서 나무들이 자라는데 아주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뭐 한 개도 실패함 없이 거의 100% 다 잘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삽목할 때 삽목을 해서 양지 바른 곳에 두고 물관리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양지 바른 곳에 두면은 말라서 죽지 않느냐, 어린 묘목이 크면서 건조해지거나 아니면 햇빛에 타 죽는다라고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면서 차광막을 씌워줄 것을 이야기했으나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은 숙지 삽목 같은 경우 삽목에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는 것이 예후가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해봐도 숙지 삽목 같은 경우 삽목에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고 물 관리를 잘하는 것이 제일 예후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삽목한 다음에 시비 관리는 블랙티프가 형성될 때까지는 일체의 시비를 하지 않았고 블랙티프가 형성된 다음에는 유기질 비료, 즉 유박을 뿌려줘서 질소질을 보충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삽목을 하는데 중간에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 황화현상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마찬가지 황화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질소질 비료가 없을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어린 묘목의 경우 황화현상이 발생하면 질소질 비료를 시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봄에 분갈이를 할 때에는 용토를 만들 때 피트모스와 펄라이트 그리고 유박을 혼합을 해서 분갈이를 했는데 그거는 이 나무들이 자라면서 이제 한참 자랄 수 있는 봄철이기 때문에 나무들이 자라면서 필요한 질소질 비료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유기질 비료, 즉 유박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유박을 섞지 않습니다. 가을에 분갈이하면서 유박을 섞지 않는 이유는 지금 여기에다가 유박을 섞어서 분갈이를 했을 경우 이제 얘네들이 늦자랑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동해 및 냉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가을에 분갈이할 때는 유박이라든가 이 같은 완효성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분갈이한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분갈이를 한 다음에 미니 스프링쿨러를 이용해서 물 주기를 합니다. 이렇게 물을 주고 관리를 하면 내년 봄부터 얘네들은 정말 폭풍 성장을 할 것입니다. 소양강 블루베리 농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3월 말 4월 초에 삽목했던 어린 묘목을 분갈이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과정을 설명드리면은 저는 지난 3월 말 4월 초에 12월부터 3월까지 가지치기 하면서 모아놓은 삽수를 활용해서 숙지 삽목을 해서 햇빛이 잘 되는 곳에 두고 물 관리를 잘 해가지고 오늘까지 100%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오늘 분갈이를 처음 하였는데 작업에 사용한 용토는 피트모스와 펄라이트를 7:3으로 혼합한 용토를 사용하였으며 여기에서 펄라이트의 역할은 통기성을 좋게 해주고 물 빠짐을 좋게 해주는 것 이외에 다른 역할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삽목한 묘목은 다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고 물 관리를 잘 한다면은 겨울나기를 현재 상태에서 하고 내년 봄에 해동과 동시에 이제 얘네들은 또다시
폭풍성장을 할 것입니다. 저는 블루베리 재배와 귀농 귀촌과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를 영상으로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블루베리 재배와 귀농 귀촌에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영상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